여러분 모두 힘내시죠?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와 경북에 온종의 손길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네, 성금과 물품 기탁은 물론이고 방역과 치료에 고군분투 중인 의료진에게도 응원이 이어져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박석 기자입니다. 한 서울 시민이 코로나19 퇴치에 전념하고 있는 대구 의사들을 응원하며 성금과 함께 보낸 손편지가 가슴을 울립니다. 기부 300만 원 보낸 것은 꼭 의사 선생님들께 빵을 사드렸으면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빵 드시고 힘내시길이라는 내용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전국에서 피해 극복을 기원하는 온정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성금 50억 원을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고 현대중공업 12억 원, CJ그룹 10억 원, 주영업무역 5억 원 등 성금 기탁이 잇따랐습니다. 또 NH농협과 배우 손혜진 씨도 각각 1억 원을, 이승엽 야구장학재단은 5천만 원을 성금으로 냈습니다. 앞서 금복주와 대구은행 이랜드도 방역과 물품 지원에 써달라며 각각 10억 원을 내놓았습니다.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대구권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 시민 모두가 힘을 내기 바랍니다. 성금뿐 아니라 마스크, 손소독제 등 물품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구적십자사를 통해 소독약 등 의료용품은 물론이고 생수와 즉석밥, 건강음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품이 필요한 곳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물품들은 전국 각지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는 가장 필요한 의료진이나 보건 쪽에 배부를 하고 취약계층 쪽에 주로 많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따뜻한 위로와 성금은 대구 경북이 사상 최악의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는 데 큰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TBC 박성입니다.